검사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거여가지고. 눈은 검사?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. 멀쩡하게, 단정하게. 안녕하세요. 네. 남자부터 졸업사진 공개할게요. 하나, 셋. 어떻게 내 거 미리 봐야 될 것 같은데.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. 하나, 둘, 셋. 다들 컨셉이 있으시네요. 저희만 일반인가요? 이게 예외. 안녕하세요. 바가지 머리 1번 남입니다. 책 읽는 시골 소년남 2번입니다. 웃는 상 3번 남입니다. 태양이 싫은 백설공주 1번 녀입니다. 큐티포착 시골 소녀 2번 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부피가 쭌 3번 녀입니다. 살이 빠졌네. 이게 갸름해지셨어요, 이렇게. 아쉬웠던 졸업사진이죠? 맞아요. 네. 그 당시에 만족했을지 몰랐죠. 교복 입고 단정하게 찍는 저는 이날 친구랑 예쁜 한복 입고 찍기로 했었는데 한복을 못 빌려가지고 엄마 한복 엄마 결혼하실 때 입은 한복이거든요. 촌스럽게 나와가지고 다시 황준이 한복 빌려. 저는 지금이랑 거의 10kg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. 지금 많이 빠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찍고 싶은. 너무 단정하게 찍어가지고 좋아했던 만화 준비를 해봤습니다. 보면 앞머리가 좀 망해서 앞머리가 멋있게 찍고 싶어요. 보다시피 네 이게 잘했으면은 후회가 없는데 검사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거여가지고. 눈은 검사?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. 와. 검사한 다음에 이렇게 번져가지고 멀쩡하게 단정하게 찍어보고 싶습니다. 하기는 본인이 됐을 것 같아요. 네. 거울 뒤로 한번 보고 가주시겠어요? 불사가. 이것도 하나의 제 자신이니까 사랑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아까 살 엄청 찢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통통 그냥 귀여워? 똥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아니, 아니, 귀여우셔가지고 인기 나름 많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손도 보셨을 것 같은데 야무지게 생겼어요. 일 하나 처리 잘했죠. 저 때는 진짜 독 쓰고 계셨을 것 같아요. 어? 책 싫어하세요? 재미없잖아요. 아, 책 싫어하시면 영화부 사물놀이부. 저희 학교는 사물놀이부가 되게 잘 나가는 그거여서 이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특히 그 꽹가리 치시는 분들이. 그 모범생 느낌. 독서실 가면 이성들이 봤을 때 뭔가 기웃기웃 거릴 만한 외모셔서 그 창문에서 햇살 받으면서 딱 귀농이면서 공부하니까. 졸업사진도 이쁘신데 지금이 더 이쁘신 것 같아요. 저 때보다 되게 성숙해지신 것 같고 뷰러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. 눈썹 되게 일자로 되게 저는 저거를 못하거든요. 저는 저 때랑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가지고 길 가다 보면 못 알아볼 것 같아요. 처음에 화장 안 하셨을 때는 눈 크고 동그라셔가지고 치와와 강아지상 느낌이었는데 화장하고 나시니까 당화시는 고양이 고양이상 느낌이어가지고. 아니요, 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. 저도 완전 처음 봐요. 1번 남아 수염 안 하세요? 네, 저 레이저 제모 해가지고. 저도 준입니다. 아, 1번 남아. 어떤 캐릭터로 하실 것 같아요? 그러니까 좀 사극 얼굴이라 잘 어울리지 않아요? 강해고 뭔가 똘똘해 보이니까 코난. 저는 궤도키드 할 겁니다. 아, 죄송해요. 저보다 화장 잘 하실 것 같아요. 되게 퍼프까지 해서 쓰시니까. 저는 손으로 했거든요. 똑같은 거 지베르니. 예체능 쪽이실 것 같아요. 이런 쪽. 제가 추측했었잖아요. 진짜로 어떤 건지. 저는 댄스부였어요.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살짝. 저도 잠깐만요. 장난
밴드부. 저는 영어 카페 동아리라고 쿠키랑 음료를 만드는데 그 대신 영어로 주문을 받고 영어로. 영어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. 아, 영어 못해요, 근데. 저는 스포츠 과학부. 스포츠 과학부요? 네, 포물선 공부해보자 하면서 축구공 차고. 이과 공대 출신이어서. 키가 크신 것 같길래 농구부. 말씀하신 것처럼 농구부를. 아, 진짜요? 하긴 했는데 2학년 때는 이제 영어신문 동아리라고. 오, 영어? 헬러. 하이. 헬러. 하이가 끝이야. 도서관 사서? 정직한 느낌. 지금은. 잠깐만요. 이 씨 너무 가운데밖에 지금 일자이신데. 커버. 이때 생기가 있고 지금도 화장하니까 생기가 좀 생겼어요. 그럼 그 정도로 생기가 없어요? 아니 조금 차분해진 거죠. 딱히 없는 것 같아. 아니요, 그대로 없어요. 선배 잘생겨지신 것 같은데. 눈이 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쉬운 거는 입술이 살짝만 연했으면 좋겠어요. 여신강님 임주경 머리 하시면 예쁠 것 같은데 에스컬 웨이브? 아, 네. 맞아요. 더듬이 더 이렇게 뾰족하게. 그런 머리 하시면 귀여울 것 같아요. 황진이면은 아무래도 깻잎 머리가. 황진이면은. 깻잎 머리요? 아, 지금 머리 잘 어울려요. 좀. 지금 탈색 모셔서 약간 모발 부시시 하잖아요. 매직기나 이런 걸로 펴가지고 긴 생머리? 네? 뭐라고 생각 꼬아가지고. 애플. 이상한가요? 요즘 인싸들이 많이 한다던데 아닌가요? 아닌가 봐요. 저 막 중고등학교 때 사과머리 많이 했었는데 지금 추억에 적게 되는. 근데 잘 어울려요, 진짜. 머리띠 하셨네요. 단정해 보이려고 머리띠 했습니다. 이선나님 머리띠 좋아하세요? 아, 사실 처음 봐요.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예, 죄송해요. 황진이? 귀엽게 잘 어울리세요. 볼도 빨개가지고 황진이? 봉숭아학당? 봉숭아학당. 시작해 주세요. 어머. 아, 이게 머리가 많아가지고 안 꼬여가지고. 아, 약간 삐삐머리처럼 유치원생 같아요. 아, 막 양말 짝짝이로 신는 거 같고. 양말 짝짝이. 손이 많이 가는. 끝났습니다. 머리 똑같으신 것 같은데. 아,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. 바뀐 것 같아요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앞머리 있을 때보다 이미지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. 아싸나요, 지금이 나요? 아, 저 내리는 거 좋아해서. 아, 잠시만요. 그때는 뭔가 푸근한 느낌인데 지금은 뭔가 날렵한. 잘생겼어요. 완전 다른 사람 같죠? 그 정도인가요? 자, 하나 좋다고 들었어요, 손가락으로. 이게 대놓고 얘기해요? 네, 대놓고 해요? 하나, 둘, 셋. 아, 이거 들어. 아,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또 화장하신 모습이 되게 잘 어울리셔가지고. 많이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되게 많이 꾸미셔서. 선택한 이유요? 예쁘셔서요. 네, 그것도 있고 생각 깊고. 네? 대화 잘 통할 것 같아요. 전 남자가 엄청 꾸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아까 화장 엄청 빨리 끝나셨잖아요.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끝났는데 별로 안 꾸민 것 같아요. 뭘 피웠거든. 사과머리가 문제인가 봐요. 이게 문제였네. 그럼 옷을 갈아입으러 갈게요. 네. 오, 대박 신기해요. 안녕하십니까. 오, 안녕하세요. 근데 솔직히 이렇게 진짜 궤도키즈처럼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. 약간 비슷하게 얼추만 할 줄 알았거든요.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박용진입니다. 춤이랑 노래를 혼자서 하고 있는 표현장이라고 합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춤하고 노래를 하시네. 네, 네. 신기하네요. 춤 한번 추세요. 코로나 끝나면 코너 가서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마스크 끼고. 네, 좋아요. 끝나도. 그리고 춤도 같이 추고. 아, 춤도요? 아, 좋죠. 좋죠. 와. 기대 되십니까? 아. 오, 잘 어울린다. 와. 안녕하세요.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나아가려고 하는 3번남 안현호라고 합니다. 유튜브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유튜브 출연하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봄입니다. 약간 황진이보다는 어우동 쪽에 가깝지 않나요? 저는 어우동을 더 좋아합니다. 아, 고등학생 때 이 교복 입었으면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졸업사진이 얼마나 잘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빨간색이 진짜 잘 받는 얼굴. 어, 둘이 오늘 빨간색이 있는 어, 그러네요. 저는 약간 팥죽색. 어, 저도 여기 팥죽색. 와. 안녕하세요. 현재 대학 생활하면서 모델 일 하고 있는 허준이라고 합니다. 항공과 재학 중인 김민정이라고 합니다. 모범생과 영합치 느낌. 아, 와. 영합치가 어디라고요? 영합치. 학창 시절에 했으면 반했을 것 같아요. 잘생기셨어요. 오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일단 키 차이에 살짝 맞춰주는구나. 오. 매너발. 저도 처음 약간 이렇게. 상상하시겠네요. 이렇게. 이게 좋으세요. 이게 좋으세요. 큰 거. 어, 좋아, 좋아. 같이 와줘. 같이 와줘. 어, 오른쪽 얼굴이 더 잘 나오는데. 아, 그건 좋아요. 하나, 둘, 셋. 좋아, 좀 마음에 드는 연예인. 저는 배우 이유빈님 좋아합니다. 많이 다르지도 않고 또 되게 하얗세요. 많이 다르면 싫어요? 아 그런 건 아니고 배우 김태희님. 아, 너무 서세요. 저는 블랙핑크 지수님 졸업사진을 봤는데 그 얼굴이 그대로 있으시더라고요. 꿈이면은 지금 될 것 같아요. 배우 박서준님 초등학교 때 뭔가 순박한 시골 애기? 학생처럼 나와서 그게 뭔가 좋은 것 같아요. 박보검사 학생인데 그때도 잘생겼어요. 아, 되게 똑같이 잘생기고 G.O.D의 박준영님 있잖아요. 네. 그 되게 뽀글이 해맑게 웃고 있는데 뭔가 재밌는?